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치 투자 안전 마진을 최초로 얘기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가치 투자의 두 번째 이야기,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엄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간단히 하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는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벤저민 그레엄은 멋지게 생기셨죠? 예, 잘생겼습니다. 자, 벤저민 그레엄이 우리한테 주는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그분이 여태까지 그 가져왔던 투자 경력을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도자기 중개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풍족하게 살던 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가 주식의 신용매매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레엄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공부를 한 이후에 월스트리트에 진출하게 되죠. 주식 분석가가 돼서 대공황 게 70%의 손실을 봐서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는데 1936년부터 1956년까지 전체 주식시장의 12.2%보다 높은 연평균 14.7%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큰 투자 획을 긋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방 채권에서 큰 돈을 봅니다. 그 증권 분석에서 주로 채권에 대한 분석에 많은 연구 결과를 남기는 것은 역시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안전 마진을 확보한 분산 투자와 담배꽁초 투자법으로다가 버핏과 슐로스라는 그 큰 두 제자를 남기죠. 버핏은 나중에 필립 피셔와 멍거를 만나면서 집중 투자 한 획을 그리고요. 월터 슐로스는 예, 아들까지도 예, 주식을 배우면서 분산 투자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벤저민의 투자 경력입니다. 투자의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벤저민 그레엄은 투자라는 것은 철저히 분석하에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안전 마진을 확보한 주식을 매수해서 돈을 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식을 사기 전에 그 기업과 경영의 건전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이렇게 하질 않지요. 투자자들이 예, 두 번째 심각한 손실에 대해서 스스로를 신중하게 보호해야 된다. 예, 두 번째 개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주식 사진에 기업과 경영의 건전성을 충분히 분석하라는데 차트만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를 생각하기 아니죠. 세 번째가 탁월하지 않는 적당한 성과를 희망해야 된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 보면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것이 벤저민 그레엄의 투자의 기본 개념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시장에 대한 미스터 마켓의 독특한 비유를 해서 아주 재밌는 일이고요. 우리가 꼭 머릿속에다 기억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은 대부분 주식의 가격을 매기는 아주 정확하다. 또 가격을 흥정하는 수많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그죠? 놀랄 만큼 훌륭하게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제 틀릴 수도 있고, 그죠? 네, 틀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끔은 정말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미스터 마켓의 이미지를 이해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조울증에 걸린 미스터 마켓은 항상 감정평가사나 개인 매수자가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매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차트가 전부야. 기업의 가치는 필요 없어. 그죠? 주식은 역시 차트가 최고인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또 주가가 오를 때는 목표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고 주가가 하락할 때면 그는 진정한 가치 이하로 주식을 처분해버리는 데 필사적이다. 누가요? 미스터 마켓이. 어떨 때는 목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가서 생각 비이성적으로 주가는 높이 날르죠. 또 반대로 주식이 떨어질 때는 그죠? 시장의 내리막길을 갈 때는 한없이 흘러내려서 주가를 필사적으로 처분하게 만든다.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 공포에서 빠져나가게 만들죠.
그다음 미스터 마켓이 기쁨의 비명을 지를 때는 호기심을 채울 정도만 채우고, 미스터 마켓이 우울할 때는 너무 싸게 만들었을 때 쓰레기 취급하지 말고 오히려 매수하라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졌으면, 좋은 종목이 주가가 떨어졌으면 너무나 싸니까, 예, 물론 명품하고는 달라서 너무 싸다가 성급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조정 이후에 쓰레기 취급하지 말고 오히려 그 종목을 매수하면 현명한 투자자가 돼서 미스터 마켓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잘 이용해서 돈을 벌라는 아주 재밌는 마켓 시장에 대한 평가를 재밌게 표현해서 지금도 머릿속에 이것이 항상 저는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벤저민 그램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안전 마진을 확보한 담배꽁초 투자과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하라고 그러죠. 어떠한 대내적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매입한 가격이 충분히 싸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로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고 그러죠.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평가가 안 좋다고 해도 안전 마진을 확보한 기업은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라도 최소한 한 모금에 피울 정도는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개념에서 이분은 담배꽁초 투자법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순유동 자산의 3분의 2 이하로 거래되는 기업을 투자하면 안전마진 확보로다가 투자의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 미국 시장하고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업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고 아주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찾아내는 것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이런 기업들이 드무니까 이제 뭐죠? 매트릭 스튜디오를 쓰신 서울대 교수는 민병기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내재적 가치로 보고 투자하면 역시 손실보다는 이익 볼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분산 투자를 하라. 여러 업종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산 매입하고 그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계속해서 보유할 수는 인내심을 잃지 말아야 하고 때로는 상당 기간 참고 기다릴지 모른다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는 투자자가 별로 없죠. 실제로 주가 차트에 가서 보면 역시 얘도 오늘 대박을 줬는데요. 그죠? 얘가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예. 이때는 다이아몬드 가공업체로만 알았었지요. 나중에 얘가 자회사 수소 충전소를 수소가스를 만드는 그래서 기업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고요. 다시 매수해서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추가 매수를 하고 떨어졌다가 이번에 현대차의 로드맵 때문에 강력하게 상승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고통을 참고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했다면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인내심을 잃지 않아야 큰 수익을 가져오는 거죠. 이제 시작이죠? 끝났나요? 아닙니다.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순식간에. 지금 상당히 들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수익이 큽니다. 그죠? 지금 180%가 났나요? 자, 그러면 또다시 벤저민 그레이엄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어휴, 이게 뭐요? 다섯 번째가 돼야 되는데 여섯으로 했네요. 그다음에 조금 저 수정을 하고 갑니다. 6번, 7번, 8번, 그죠? 그다음에 9번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갔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죠? 예, 순유동 자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종목. 그런 종목이 있나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굉장히 이건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얘기인데,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뭐 올라가진 않았는데요. 황금 ST 같으면.
무린 PMP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신대양 제재를 한번 볼까요? 신대양 제재 오늘 반등을 해줬는데요. 자, 이런 걸 보면 시가총액이 2,400억입니다. 그죠? 2,450억입니다. 시장에서 보는 거죠. 이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자산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죠? 자산 가치는 지금 자그마치 4,883억입니다. 그럼 3분의 2 이하에 해당되는가요?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오히려 반토막이 났죠. 시가총액이. 그러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는 얼마나 싼 건가요? 굉장히 싸죠. 이런 것이 순유동 자산의 3분의 2 이하로 거래되는 알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욕심부릴까요? 예. 자, 투자는 여러분의 결정되고 모든 잘못된 것도 본인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욕심내서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재무 분석을 하라고 강조하는데요. 누가요?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첫 번째, 일단, 그 방법으로 장기 전망을 할수 있는 기업이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명한 투자자라면 5년간의 감사 보고서에서 그죠?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예? 감사 보고가 제출이 되면 5년간의 감사 보고서에서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기업이 성장하는 요인과 기업의 수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넓은 경제적 해자와 그죠? 독점적 경쟁이겠죠? 또 경쟁 우위가 있는지 또는 강한 브랜드 파워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또 규모의 경제 또는 대량의 재화와 용역을 싸게 공급하는 능력이 있는지 특유의 무형자산 또는 대체물에 대한 용이성 등을 여러분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돼서 내가 투자할지 말아야 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경영자의 품질과 자질인데요. 이번에도 문제가 됐죠. 갑질 논란,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경영자의 도덕성이나 주주에 대해 친화적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경영자의 품질과 도덕성은 상당히 중요했죠. 따라서 지난번에 경영자가 문제돼서 역시 미스터 피의자가 역시 상장 폐지를 갔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경영자들의 굉장히 갑질 논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폭락했다가 이제 올라왔죠.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영자의 품질과 기업 주주들에 대한 그 강한 친화적인 성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세 번째, 재무의 건전성과 자본 구조를 살펴봐라. 기업의 사업 보고서에서 현금 흐름 읽는 것을 시작하라. 현금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역시 벤자민 그램한테 배웠던 전 아니요. 버핏도 역시 현금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버핏은 주주이의 개념으로 유명한데 그것은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통상 자본 비용을 뺀 것입니다. 자본 구조를 보아서 단기 차입금이 급증하는지 살펴보고 그런 기업을 매수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야, 이번에도 역시 차입금이 증가하고 그래서 힘들고 더군다나 재고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 경남제약이죠. 그래서 재고는 늘어나고 채권은 판매액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식 회계를 해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조작했다가 이번에 걸려들면서 어떻게 됐어요? 상장 폐지로 갔죠. 확정된 건 아니 아니지만 거의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 그래서 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인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식 분할해서 대기업으로 만들어서 대기업이 삼성전자가 기업 분할하면서 제가 기념으로만 사라고 그랬던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업 분할하면서 50대 1마다 경영권을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대중화되면서 주식수가 너무 늘어나서 이제 누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꽃놀이패로 열심히 수익을 챙겼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펀더멘털 측면에서 반도체 경기가 안 좋게 가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신저가를 깨고 있죠.
그래서 주식을 분할하는 것이 분할 목적은 주당 가격을 낮춤으로써 기존 주주나 신규 주주가 거래하기 쉽도록 만든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악재로 쏟아져서 주가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점증을 하라는 거죠. 검증. 또네 번째, 주당 순이익 그럼 뭐냐? 첫째, 주당 순이익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히 비용을 사용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죠? 그것이 특별 비용이 사용해서 그랬는지 또는 과거 손실을 이유로 한 정상적인 소득세 공제가 감소해서 그런 건지 또는 상당량의 전환사채라든지 신준수권 사채에 의해서는 희석 요인이 있는지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신준수권 사채나 교환사채 발행해서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당 순이익은 희석돼서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과거에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감가상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업종별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자기만 낮춰서 이제 그 감가상각비를 낮게 처리해서 실적이 개선된 것처럼 처리했던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결국 징계를 받고 감자를 10대 1 감자하면서 다시 나왔지만 엄청나게 손실을 투자자들은 많이 손실을 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감가상각비를 원래 조선 종목들은 8%를 적용을 하는데 누구만 대우조선해양만 5%를 적용하면서 실적 개선된 것처럼 했다가 문제됐던 겁니다. 또 다섯 번째, 재고재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갑자기 사용 방법을 갑자기 변경한다는 것은 역시 기업이 어떤 수익을 늘린 것처럼 보이기 위한 쇼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 발견되기를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이 바로 재무제표상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뒤에 숨겨져 있다. 어떤 게 숨겨져 있나요? 바로 기업의 재무제표상 주석을 잃지 않고는 어떻게 알아? 주식을 결코 사지 말라라고 벤저민 그레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재무분석을 잘 하던가요? 안 하죠. 재무제표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핑계댈 것도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야 상장 폐지, 경남제약 같이 주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또 여섯 번째, 그러면 이제 현명한 투자가 되라. 현명한 투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되는 겁니다. 또 오늘날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는 데는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것을 파는 데는 조금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는 데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요. 벤저민 그레엄이 멋진 말을 했죠. 어떻게요? 현명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서 기업의 주인이 돼서 동업하고 가라는데 투자자들은 사는 데만 열심히 노력하지 파는 데 조금 노력하고 소유하는 데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서 부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곱 번째. 그래서 투자의 개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 여러분이 걱정 없는 투자를 할수 있고 장기 보유하고도 돈을 벌수 있는 아주 기정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보상하고 남는 이익을 내던 과거의 수익성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순이익이 하락할 경우 투자자를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필요한 게 뭐냐면 안전 마진이라는 거죠. 따라서 안전 마진은 이자 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이 소진되기까지 하락할 수 있는 이익의 감소율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따라서 주식에서 안전마진은 주식 가격과 평가 가치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때 나는 안전마진을 확보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주식의 가격이 싸서
그죠? 안전 마진이 확보된 건 기업의 가치가 높다면 역시 아까 봤듯이 안전 마진이 확보됐다고 할수 있겠죠. 기업의 자산 가치가 너무 싸고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이 기업으로서는 충분한 안전 마진이 확보됐으니까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 좋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것이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 마진이라는 건 도표로 본다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되겠죠? 예, 안전 마진 가치가 예, 주가는 가격의 차이와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안전 마진이라 볼수 있겠죠. 아까 신대양 제재 보면 시가 총액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싸죠. 그러면 안전 마진 확보된 기업 아닐까요?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우리는 투자의 적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위험은 주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투자는 다른 사람의 게임에서 그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게임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도전은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적게 빠지는 주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최악의 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은 쉬운데, 예,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울 속에서 당신을 응시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위험이라는 겁니다. 내 분석이 틀리게 됐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가? 예? 또, 당신이 투자하기 전에 맞을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한 것과 틀린 결과에 대응하는 법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내가 평가해서 그 기업을 들고 갔을 때 실적 수익이 커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하는 법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석이 맞는지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분석이 틀렸을 경우에 손실에 대해서도 확실히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볼 생각만 하지 잃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자신의 투자 성공을 판단하는 최고의 방법은 시장을 이기고 있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투자 계획과 투자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홉 번째, 마지막 이 가치 투자는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벤저민 그리엄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가치와 가격에만 집중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와 그 기업의 작은 일부에 대한 시장에서 가격에서의 차이를 찾는 것이 가치 투자라는 겁니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 재조정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평균 회계의 원리입니다. 가치에 대해서 할인된 종목을 찾는 것이 가치 투자요. 기초가 되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정을 할수 있는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시간을 아끼지 말고 그리엄이 안전마진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뭐라 그러냐면 어떠한 유행도 본 적이 없다면서 그것에는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성급한 인간의 본성이 존재하는 것 같다. 참 멋진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가치 투자는 영원하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언제나 성급한 것처럼 가치 투자는 역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분이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가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벤저민 그레엄의 순유동 자산의 3분의 가치가 이하에 해당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안전마진 확보한 종목을 매수하라니까
예, 지금은 그런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끝난 이론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가치와 가격에 대한 개편사항을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싼 기업의 가치가 싼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돈을 벌수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꼭 자기만의 투자 원칙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벤저민 그램에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는데 큰 도움이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여러분의 투자 개념으로 잡고 가치 투자를 어떻게 될지 하나씩 간다면 좋은 투자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강의를 열심히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세 번째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열심히 해서 좋은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